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일적수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이 집에 먹을 게 많아서 이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신났다. 큰 손님이고요. 제 막내 동생이다. 이 이름이고요. 네, 우리 큰아들은 지금 독일에서 학기를 마치고 지금 박사를 학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평소 제가 좀 한동해청 하처이죠. 회장님과 우리 옆에 김종호 고문님 그리고 김보순 자부님과 우리 정은학 부사장님과 우리 부산의 배봉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업권 자문위원들께 참여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전국의 곳을 떠돌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기는 우리 엄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8남매를 키우시고 또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온갖 여러 사람들을 뭔가 끼니를 이 부엌에서 걱정하면서 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어느덧 60을 지나 훨씬 이 지역의 나이에 이르다 보니까 또 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나이에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 엄마를 어렸을 때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학교는 어떻게 다녔지? 지금 후각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를 쓰는 것도 못 봤고 그를 읽는 것도 못 봤어.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 어렸을 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좋은 부직갱이로 기억 니은 디귿 이유를 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글에 대한 열망이 크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 학교 어디 다녔어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물어보는 그 자세가 이 검은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을 2년 동안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후지 6구 필름 원탑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고 또 그것을 협찬을 해서 독일로 보내서 네, 독일로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독일에 그리고 독일에서 스캔 받아서 그 데이터를 옮겨와서 우리 국내에서 작업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겉으로 볼 때는 뭐 검은 기억? 또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아, 당신은 사업에 대한 기억이 아주 나쁜 기억 때문에 이렇게 검은 기억인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역에 대한 검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사역으로 인해서 약 40년 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사역을 정말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그런 단체로서
손색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사역에는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참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저로서는 제 생에 정말 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평수가 왜 무슨 꿈과 포부를 밝히지 않지? 뭔가 밝힐 때가 됐는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꿈과 포부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평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너무 상세하게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런 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12월이 달력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12월의 기간에 한 해를 잘 달무리하시고 내년 1월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그 부부 아시죠? 큰 꿈을 이루면서 희망의 한 해를 우리 팀으로 간직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